오늘도 이어서 시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19편 105절로부터 1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은 눈 알파벳 14번째 문자 눈을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에 늘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져서 인도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를 않으니까요. 어저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시편에서도 가는 길에 웅덩이를 악한 자들이 파놓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이라는 문자는 알파벳의 14번째 문자인데 이 눈은 숫자로는 50에 해당이 됩니다. 50이란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 눈은 캡처럼 시작하는 때 쓰는 것과 단어의 끝부분에 기록될 때 모양이 달라요. 눈은 약간 짧은 뒤끝처럼 생기죠. 근데 이게 어떤 단어의 끝부분에 갈 때는 이렇게 세워져요. 약간 바브같이 생기게끔 근데 조금 다르게 써집니다. 캡 때도 주님의 겸손과 그분의 일어나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눈도 똑같아요. 겸손하게 되어진 우리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일어서서 왕관을 쓰신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신실함 또는 어떤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자가 받을 보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을 무엇으로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부활하셔서 왕 중에 왕, 만주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이 신실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보상은 바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으신 보상은 바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보상이었다라는 거죠. 이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구부러진 바보 같은 것. 그러나 부활하셔서 일어서셔서 왕관을 쓰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신실한 자의 보상을 받아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구부러진 눈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낮춘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일어선 바보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공의가 되시는 의로우신 그분 죽은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서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부린 눈은 자기를 낮춘 신실한 사람. 일어선 눈은 그 죽음에서부터 승리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 눈의 의미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내 의로?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이 의롭다 칭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신 것은 당신을 의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는 승리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하는 것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춰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분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라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어지지만 이 상황도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나를 버리라고, 내 생각을 버리라고 주셨구나 하고 나를 낮추시면 주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또 이 눈은 물고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고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암호로 표현할 때 물고기를 표현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명의 활동력, 생명이 있는 활동력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것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생명을 대표할 때도 물고기, 어떤 활동력을 할 때도 물고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산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로 비밀로 자기네들이 그 표현을 한 거죠. 이 물고기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 안에 글씨도 써놨죠.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 눈이 갖고 있는 것이 물고기의 의미를 갖고 있고 눈을 생각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생각이 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되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눈의 아들 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시종으로 표현되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눈이라는 이 단어가 알파벳에 시작할 때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와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 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부린 눈, 와브, 선 눈이 되어진 눈으로 읽어졌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 읽어진 것에 앞에 구부린 눈, 나중에 세운 눈, 근데 그 사이에 와브,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높이신 그것이 이 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자였느냐 하면 모세의 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는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자로서 그를 섬기는 자로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른 리더십으로 바꿔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었는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맏아들을 얘기해요. 근데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렸을 때에는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뭘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해요. 그 율법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시종으로 마치 종인 것 같이 수종자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1절에서 2절이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그 일을 이룰 뿐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모세 아래에서 시종처럼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모세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았어도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으로 선택된 민족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귀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 마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율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수종자처럼 그렇게 계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자 때가 이르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다 속량하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건데 이 일을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그 하늘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종처럼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예법인 율법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그 몸에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그 시종처럼 율법의 수종자의 노릇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율법 아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육에 대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실한 자가 받을 보상인
왕관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왕관을 쓴 것처럼 우리도 그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아버지 이름이 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눈의 아들, 왕관을 쓴 눈은 즉 우리에게 신실하게 오셨던 인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선 눈의 의미는 죽으신 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왕관을 쓰시고 왕중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신 것을 말하면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금 면류관을 쓰신 분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예리한 낫은 추수를 하는 낫이죠.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추수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서 추수되어져서 지금 어디에 인드린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곳간에 들인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주님은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거죠. 이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가로 유다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 자기를 낮추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는 결국 가로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 중에 그와 같은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들 가운데 그 흩트는 일을 하는 자를 두거든요. 그 흩트는 자를 두는 게 염소예요. 양들 가운데 염소를 두면 염소가 열심히 흩트는 일을 합니다. 왜? 양은 태생적으로 게을러요. 그냥 엎드려 있기를 원하고 엎드려지면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그러고는 이 배가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자예요. 거기다가 이리가 와서 살살살살 자기의 간을 빼먹어도 잘 모르는 그렇게 미련하고 둔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게끔 왜냐하면 더러워지면 이 양이 털이 더러워져서 쓸모가 없게 되어지거든. 그리고 일어나게 한 후에 그 더러워진 거를 이 목자들은 씻어줘서 바로 그 안에서 오염이 되지 않고 그 털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도록 양의 털은 가죽 옷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 가죽 옷을 입을 때 그 가죽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염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죄를 발견하도록 뭔가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 있는 활동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눈 물고기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대표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푸닥푸닥푸닥 뛰는 것처럼 어디서 뛰어요? 물에서. 생수의 강에서 물고기가 뛰어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생명으로 우리가 뛰어놀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고기 안에 쓴 글씨처럼 익수스라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이 눈이 갖고 있는 숫자 50, 이 52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 50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순절에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죠.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죠. 두 번째 50은 그들에게 50년이 되어주는 희년. 이 희년에 모든 기업을 다 회복받는. 그래서 이들이 50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는 생명이 충만케 되어진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자유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고 생명의 충만함을 담는 것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 50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50의 희년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함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게 돼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끔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한 자유함을 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 의롭다함을 주셨고 생명의 온전함을 얻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라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궤가 나아갈 때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모세가 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쉬게 될 때는 말하기를 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근데 거기에 눈이 써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진군하며 나아가는 광야의 40년의 삶은 그 요단강 앞에서 통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소망을 갖기보다는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아오라고 대적들이 도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과 그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거꾸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종족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곧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우리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기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걸음걸음에 주님의 인도함으로 그 걸음이 그 말씀과 함께 인도함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도 이겼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도 하신 분인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지지도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보내 보여주시면서 건져내시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고자 가나안 직전에 목전에 이르게 했는데 거기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는 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해요? 뺑뺑이 도는 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낙심하고 한 번 잘못 결정해서 한 번 발걸음을 잘못 내딛으면 그와 같이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묵묵하게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면서 받아들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계속 그래도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고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20세가 넘은 남자들 출애굽을 한 남자들 중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돌리셔요. 이 눈을 돌린 거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로 그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참으로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인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그 말씀이 잘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내딛었 발이라면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애통의 회개를 해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게끔 돌려야 합니다. 정말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고 그 얼굴을 돌리기 위해서 모세는 그 언약궤를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라는 것이 신명기 10장 35절과 3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신 그 자유함을 내가 오늘 누릴 만큼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온전케 하신 그 구원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없는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는 예언대로 다윗의 그 유다 지파 중에 오셨고 그 약속한 대로 오셨다는 것은 반드시 왕권의 회복은 이루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렇게 시편에 부르짖고 있어요. 무엇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 여기서는 지금 율법이죠. 그 율법과 율례만을 붙잡고 그 율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등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정말 땅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짓밟히는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셨으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그의 이름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지파 중에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주는 그 이름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72편 17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을 한국말로는 영구함이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지속되다, 영원히 지속되다 라고 말할 때 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눈의 시작에서 눈의 마침, 이 눈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지속되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냐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리요 의가 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뛰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뛰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생명의 문은 십자가 하나만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내 걸음을 뛰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뛰어서 내가 완전히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잠언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명령은 등불이라고 말하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런데 이 낮 빛이 있는 때가 언제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그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우리가 바로 그 물고기,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활동하는 사람, 빛 가운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낮에 거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낮에 거하고 빛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 땅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푸른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상고하고 늘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늘로부터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6절 주의 의로운 그 규례 판단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사오니 내가 그것을 이행하리다. 번역에는 굳게 정하였나니지만 원어는 내가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 그 규례들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되어짐을 아는 사람, 아 이것이 의다, 이것만이 의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의다 라고 알고 있다면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다 불의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나타낸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정죄에 이르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로 의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로만 나아가기를 확정하시고 그 십자가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바벨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는 그 고난이 심하다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말들이 시편에 많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눈이 의미하고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시는 생명의 예수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18절에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원제물을 뭐로 드릴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함에 생명을 맛본 자가 드려지는 자원제물이 되겠죠. 찬송의 입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찾으시는 제물, 산제물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졌을 때 산제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가 가졌을 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려지니 그 예배는 그 영으로 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선자가 드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니 그 입술의 찬송이 자원예물이 되어지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리고 나를 부활시켜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것을 아는 자가 아니면 나를 주님 앞에 자원제물로 드릴 자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을 경험할 때 진실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여전히 속해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원재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서 주시옵소서. 이사야도 그와 같은 자원재물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러한 자원재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의 입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배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거저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한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정한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자의 찬송의 제사. 아멘. 신실한 그 예수님과 함께 신실한 길을 간 자가 그 주님의 부활의 왕권, 생명의 능력을 맛보니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그렇지 않은 자는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런 단어예요. 계속해서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위기가 아니라 내 손에 있사오나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내 손에 있사오나, 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카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프의 의미는 손바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여기서 내 생명이 계속해서 내 손에 있사오나,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살고 죽음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있대. 그러면서 나는,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여전히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전히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법을 잊지 않았지만 그 법을 그렇게 그가 붙잡고 지키고 함께하고 싶지만 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은 뭘 해요? 손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일하는 게 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게 내 손이냐 아니냐. 내 생명에 살고 죽음이 이 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이 엄밀하게는 혼을 말해. soul. 이 혼을 말하고 있다. 이 혼은 뭐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혼이에요. 내 어떤 의지가 전부 이 soul, 혼에서부터 나오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어떤 내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 이 것들이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라는 거, 내 손에 있다. 율법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손이 따라서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고, 내 손에 있다는 거.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해요? 아버지, 나는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율법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율법을, 여전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갖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아직까지 주님의 손이 내 혼을, 내 생명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더 이상 내 손을
실족함을 따라서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육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 손이 범죄하면 내 혼도 범죄하고 결국은 내 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 그 안에 거하는 온전히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도록 부르짖고 회개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낮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가 올무를 놓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는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하와가 미혹된 것을 들어서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까. 그 사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주님은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고자 원함인데 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나를 치고 들어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마셔야 하는 거죠.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의 증거들 이스라엘 통해서 해온 말씀들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들 그것이 기록된 그 토라 이것이 그에게 유산이 되었다는 것 기업이 되어서 그것만을 붙잡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어진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말씀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생명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112절 말씀 그 율례들을 항상 이행하되 영원히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늘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 십자가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눈인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신실한 자가 받을
보상, 왕권, 안전한 자유함,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우리의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어지고 길에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락된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의 행보를 우리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온전한 희년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희년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